저는 20세기 소년소녀 참가집에서 하루의 역을 맡은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 소년소녀 참가집의 연출을 맡고 있는 함지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 소년소녀 참가집의 나세 역을 맡은 현다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 소년소녀 참가집에서 성인 미도리 역을 맡은 박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 소년소녀 참가집에서 이제 어른 미도리의 아이 시절 아이 미도리를 맡은 이영주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그 미량 연극 미량 여름 공연 예술 축제에서 생각지 못하게 대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요. 그 대상을 받으면서 저희에게 특혜로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게 연희당 거리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로에서 이렇게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니면서 꼭 한 번쯤은 받고 싶은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 팀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또 대상과 함께 또 이렇게 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꿈의 무대인 대학로에서 또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도 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또 연기상을 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또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모두들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런 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일단 저번 공연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A팀으로서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학교 공연에서부터 미량 그리고 여기 대학로까지 올 수 있게 된 저희 A팀이 마지막으로 공연을 올리는 이번 무대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다 불사 지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대학로라는 곳에서 이제 돈을 받고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부담감이 처음에는 엄청 심했었어요. 사실 돈을 받고 이렇게 연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 사실이 과연 그 금액만큼의 관객들에게 만족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컸는데 이게 막상 첫 회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희들도 자신감 같은 게 붙게 되고 그리고 관객들이랑 뭐 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 소년소녀 참가집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20세기 소년 소녀 얘들아, 8개월의 긴 시간 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작품을 같이 연습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 작품이 여러분들이 배우의 어떤 인생에서 하나의 어떤 기억에 남는 그리고 어떤 배우의 어떤 한 자극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얻어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